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오늘은 난세용, 그리고 어려운 불황 속에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비대면 테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비대면 산업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테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비대면 테마 역시도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도주 세 가지 조건, 뭐 주도주라든가 급등주 세 가지 조건, 우리가 이제 그 종목을 분석하고 발굴할 때세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이제 발굴 분석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흐름과 이슈와 계획인데요. 뭐 간략하게 살펴보면 흐름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혹은 이제 매수하려는 종목이 시대적 흐름과 일치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봐야 되겠고, 비대면 테마 역시도 4차 산업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슈는 이제 그 심리의 어떤 결정적인 근거죠. 그 헝거리 출신으로 세계적인 주식 명인 중에서 앙드레 코솔라니라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앙드레 코솔라니는 주가라는 것은, 시세라는 것은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심리가 80%, 수급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이제 주가가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이슈, 심리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가장 커다란 이슈 중에 코로나죠. 코로나 환경 속에서 비대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개인기는 그 핵심 가치,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넘볼 수 없는 핵심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핵심 가치라든가 경쟁력이 결과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고요. 비대면 테마 전반적으로 보면 실적이 상당 부분 지금 좋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좋고 앞으로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비대면 테마 세 가지 상승 논리.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혹은 이제 언택트 테마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 초반에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영웅은 난세에 탄생이 된다 그러는데, 비대면 혹은 언택트 테마가 난세의 어떤 영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비대면 영웅주 아마존과 넷플릭스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속에서 비대면 테마는 최적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결국은 실적이고,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대면 관련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죠. 자, 비대면 유망주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넷마블, DNC 미디어. 그리고 웹툰 관련주, DNC 미디어도 웹툰 관련주인데, 웹툰 관련 중에서도 이제 미스터 블루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드라마 관련 중에서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험 VIP 관련해서는 방송 맨 끝에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마존.com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글로벌 자금을 의미하는 거죠. 비대면 산업으로 이제 몰리고 있다. 주가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르고 있다 해서 그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를 표시했는데, 이때가 이제 3월이죠.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는 3월 19일이 이제 그 최저점을 통과한 구간인데, 그때가 이제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이고, 그 이후서부터는 코로나 이후 어떤 그 생태계라고 보고요. 그 코로나 생태계 이후, 최저점 통과 이후서부터는 비대면 관련주들이 시장의 가장 커다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기타 이제 뭐 바이오 테마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좀 유리한 상황이라 보는데, 이익의 질로 따지면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그 사실 그 뭐랄까요, 변동성이 크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대면 테마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커다란 어떤 그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넷플릭스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사실 저도 좀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그제 처하고 애들도 같이 공유해서 넷플릭스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역시도 이제 그 3월달 화살표 표시했는데, 그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 생태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보니까 2012년도에 보니까 8달러짜리가 지금 이제 474달러까지 올라왔었네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100달러짜리가 거의 한 3000달러까지 올라왔죠. 자, 코로나 특수 넷플릭스 글로벌 가입자가 1억 8천만 명이 돌파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하고, 전년 대비해서 28% 증가하고, 같은 기간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는 1577만 명 늘었고, 유료 가입자가요. 당초 시장 전망치의 700만 명을 상당히 그 상회한 거죠. 두배 이상 상회한 거죠. 이제 코로나 환경 속에서 아무래도 뭐 집에 많이 이제 머물려 있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 글로벌 가입자 수는 1년 전보다 23% 증가한 1억 8,300만 명. 제가 그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그 지금 그제 버스들을 비롯해서 지인들한테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주식을 책을 이제 사주니까 사주는 책은 잘안 보는 것 같아요. 본인 직접 사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그 원래 사실 그 비대면 혹은 언택트 산업이 코로나 전에도 존재했었던 거죠.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규모가 커지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시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 유망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죠. 저희가 이제 카카오가, 잠시 후 일봉 속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여하튼 간에 제가, 뭐, 저희도 뭐 틀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이죠. 2019년 4월에 이제 그 10만원, 11만원 사이에서 주력주에 편입해서, 지난번 이제 27만 9천 원이 최고점인데, 그 부근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도한 것 중에서는 많이 좀 후회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전체 회의를 통해서 카카오를 주력주에 지금 재편입을 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회원분들도 월요일 정도에서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음하고 합병 직후에 지의 최고가가 18만 원이에요. 18만 3천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18만 원이 과거의 고점이지만 돌파 이후에는 18만 원을 새로운 어떤 우리가 바닥으로 봐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18만 원에서 지금 27만 원대니까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 제가 과거에도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올렸는데 주가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시대적 주도주라고 봐야 되겠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무거운 그 대형주조차도 적게는 뭐 1000%, 많게는 뭐 2000%, 3000%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역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3월 19일, 3월 19일 12만 5천, 12만 7,500원에서 최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오히려 강화가 됐죠. 비대면이라는 어떤 이슈, 비대면이라는 테마로 이슈화가 전개가 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결정적인 어떤 그 카카오가 오를 수 있는, 비대면 전반이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이제 커서라고 그러나요?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이때 이날하고 이날하고 양 이틀 걸려서 50% 50%씩 전량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상대로 좀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흐름이어서 원래 이익의 질도 굉장히 뛰어나죠.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매도를 잘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후회하는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좀 그러신 것 같고요. 또 일부 안 파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우리가 주력주로 재편입할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대면 주축의 카카오 서비스, 뭐 톡비즈. 톡비즈가 지금 계속해서 성장세가 가파라지게 이어지고 있고요. 포털비즈, 뉴비즈, 게임, 뮤직, 유료 콘텐츠, 뭐 IPBG, 기타 등등. 대부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대부분 이제 비대면 주축, 비대면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 예상 우리 재무제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기준으로만 보도록 하죠. 10억 단위고요. 2018년도 729억에서 작년에 이제 2000억을 돌파했어요. 2060억 많이 늘었죠. 그리고 올해 예상 영업이 4270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우리가 20억짜리가 40억 늘은 게 아니라 2000억짜리가 이제 4000억대로 영업이익 증가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비대면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그 이익이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2021년이면 또 6000억대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2018년도서부터 729억에서부터 2000억 넘어가는 2018년도 이후서부터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주가가 저희가 뭐 수천 개의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3년 오릅니다. 4년 오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3년 오르면 거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실적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매출 현황 보면 2019년도 분기별로 2019년도 1분기 7조죠. 잠시만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7000억이죠. 아, 분기니까. 7000억, 7300억에서 7800억, 8600억, 8900억, 9500억, 1조가 넘어가죠. 매출이 계속해서 고도의 어떤 건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게 톡비즈죠. 광고죠. 카카오 내에서의 어떤 광고죠. 보시게 되면 톡비즈가 영업이익이 또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넷마블입니다. 게임주의 대표죠. 사실 그 NC소프트가 사실 게임의 비대면을 대표하고 게임의 절대적 대표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NC소프트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버는데 사실 글로벌 동력이 좀 부족해요. 국내에서 돈을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이제 게임에 어떤 충성도 굉장히 높은 건데요. 하여튼 그 지금 NC소프트를 우리가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넷마블이 지금 바닥권에서 한 12개월 동안, 이제 1년 동안 이제 바닥 다지기 이후에 실적도 앞으로 이제 상당히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이슈가 있죠. 지금 넷마블이 지분 25% 갖고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방탄소년단이죠. 12월, 빠르면 11월 정도면 이제 상장 가능성이 높고요. 상장 가치가 대략 한 5조 원 정도로 추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분 25% 있으니까, 우리가 유가증권 지분법 평가 이익으로 1조 원 가까이 이렇게 크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자, 요 차트를 보면 이제 10만 원 전후에서 이제 오랫동안 박스권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익을 또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도 이제 7개 대쥐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요. 한번 저도 다운을 받아서 한번 대충 이제 봤는데요. 그 굉장히 그 디스플레이고 뭐 화려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7개 대지는 막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A3 Still Alive, 이게 이제 글로벌 확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이 좋아질 근거 중에 하나가 4분기 이후서부터 모바일 게임 중심으로 해서 제품 출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아시는 지인분 통해서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이라든가 올해 12월이라든가 내년 한초 1월 정도, 1월 2월 정도면은 대작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출시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한번 커다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도 2020억에서 올해 예상 영업이 2400억. 현재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업이익이 한20% 정도 증가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식은 미래 가치의 선반영이거든요. 내년도 예상 영업이 대략 한 3400억 정도까지 기대가 되니까 만약에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이어진다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그 급등주 혹은 이제 주도주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흐름과 이슈와 개인기라고 하는데 흐름은 어떻습니까? 지금 넷마블 역시도 비대면이죠. 비대면 흐름에 맞고, 비대면이라는 게 이제 시장 흐름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에 맞고, 두 번째 이슈는 12월이라든가 올해 12월이라든가 내년 초에 어떤 대작 하나가 출시가 예정이 됐다는 것도 이슈가 되겠고, 무엇보다도 그 방탄소년단 소속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이것도 커다란 이슈가 되는 거죠. 이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기인데, 개인기는 대체적으로 뭐 경쟁력이고 뭐 실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중요하죠. 지금 특히 이제 불황이고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실적이 백업이 되는 종목은 물리더라도 좀 기다리면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DNC 미디어인데요. 지금 제가 좀 복잡한 그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뭐냐, 대량 거래를 제가 표시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 맨 좌측에 이제 대량 거래. 보통 그 저가와 고가 기준에서 반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7,000원, 8,000원 정도가 매집이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5월 달에 터졌던 대량 거래 있죠. 이것도 100만 주가 넘어갔는데, 그때 중간 값으로 하면 대략 한 25,000원에서 26,000원이 매집 단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주식이 아니고요. DNC 미디어는 카카오가 2대주주입니다. 2대주. 제가 이제 지분 구조 보니까 포도트리로 했는데, 포도트리가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요. 지분 18.1%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어떤 뭐라고 해야, 그 안정감을 줄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최대 웹소설 전문 콘텐츠 공급업체. 지금 뭐 K팝이라든가 뭐 K드라마에 이어서 K웹툰도, 특히 DNC 미디어의 강점은 확장성이 뛰어나요. 국내만 국한한 게 아니라 글로벌로도 진출이 돼 있는 거죠. 자, DNC 미디어는 국내 최대의 계약 작가 및 작품을 보유한 웹툰, 웹소설, CP, 컨텐츠 프로바이더 업체다. 공급자라는 얘기죠. 컨텐츠 공급자라는 거죠. 주력 고객사는 동사의 2대 주인 카카오 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도트리로 돼 있습니다. 지분 18.1% 갖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안정감을 줄수 있는, 리스크를 좀그 줄일 수 있는,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카카오 페이지의 해외 영업 강화에 따른 동반 성장 가능성. 카카오도 지금 글로벌로 지금 확장하는 그런 추세 있죠.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량 보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해외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 새로운 시장이죠. 도전의 영역이고, 2019년도 47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19억 대비니까 200%가 205%가 증가하네. 가파르게 성장률이죠.
동사는 카카오 페이지 내 베스트셀러 수 1위 업체. 동사의 카카오 페이지랑 매출 비중은 19년도 47%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거죠. 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2018년도에 이제 60억, 그리고 2019년도에 80억이죠. 그런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130억입니다. 50억이 증가, 80억에서 50억이 증가하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통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좀 이게 제가 그 방송에다 얘기한 좀 그런데 여하튼간에 뭐 우리가 그 K 웹툰 역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K 웹툰 같은 거 제가 안 보는데요. 우리 그 제가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들 두 분들께서는 웹툰을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가 그 뭐죠? 미생이죠. 미생은 제가 드라마로 원래 웹툰이 원작이죠. 미생은 드라마로 아주 재밌게 봤고요. 또 이태원 클라스도 제가 드라마로 요즘에 희한하게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고 있는 드라마는 없고 전에 사랑의 불시착 이거는 제가 또 너무나도 재밌게 봤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중에서 그 다이어트가 북한 말로 살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 미스터 블러도 역시 웹툰 업체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스튜디오 대원 뭐 우리의 K 드라마도 역시 그 최고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드라마 너무나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체험 VIP 관련해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뭐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3개월에 100만 원이면 크게 부담은 안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체험해 보시고, 또 수익도 좀 나고, 실력도 있고 믿을 만하다. 그러면 연이원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또그 가입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하고 수량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납득할 만하게 같이 상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릴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